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 단풍잎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레이어를 적극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레이어는 생활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먼저 브러쉬를 골라봅시다. 브러쉬는 글라스 펜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적절히 굵기랑 색을 골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단풍잎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테두리를 그려봅시다. 그린 후는 페인트통을 이용해서 안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제는 단풍잎의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표현할 거예요. 단풍잎에만 색이 칠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활용합니다. 레이어 추가를 해서 아래의 레이어에 클리핑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단풍잎 안에만 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곳으로 삐져나갈 필요가 없겠죠? 이때 클리핑을 이용해 주는 게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단풍잎의 약간 노란색 부분을 표현해 줄 건데요. 적당히 원래 있던 색에서 연한 색깔을 골라준 후에 브러쉬로 가서 브러쉬는 이번에는 에어브러쉬 사다리꼴 60을 선택해 줄게요. 굵기는 좀 키워주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 브러쉬를 활용해서 남은 단풍잎의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주겠습니다. 한번 문지르면 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문지를수록 자연스럽게 조금씩 진하게 그라데이션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클리핑을 한 후에 이번엔 단풍잎의 가운데 부분을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때 원래 있던 단풍잎의 색을 스포이드로 뽑아내서 색깔을 골라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브러쉬는 아까와 같은 에어브러쉬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슬쩍 터치를 해줍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골라서요. 아래쪽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 다른 쪽도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도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허전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단풍잎의 인맥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인맥에 어울리는 색깔을 하나 골라보는데요. 선생님은 약간 진한 노란색 같은 이런 색깔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잎의 인맥을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단풍잎의 인맥은 갈라진 잎을 따라 뻗어 있죠. 그것을 떠올리면서 인맥을 그리는데 우리는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인맥도 단풍잎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면 인맥 레이어를 단풍잎 레이어에 또 한 번 더 클리핑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브러쉬 중에서 얇은 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걸 골라볼까요? 만년필 정도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굵기가 많이 줄어드네요. 그러면 얇은 굵기를 이용해서 단풍잎의 인맥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자, 인맥을 다 표현하고 나니까 어딘가 색깔이 좀 어색해 보이죠? 자, 이럴 때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우리가 인맥 레이어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인맥 레이어에 색칠된 부분만, 그림이 표현된 부분만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이때 알파 잠금을 이용을 할게요. 알파 잠금. 자, 바깥에 나와서요. 색깔을 좀 한번 골라봅시다. 지금 노란색보다 이 아래쪽은 조금 진한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진한 채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브러쉬 선택이 되어 있죠. 아래서부터 좀 굵게 바꾸고 아래쪽부터 이렇게 색칠을 해볼까요? 아, 다행히 색깔이 내가 그린 인맥 부분에만 바뀌네요.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위하여 다른 부분도 그런 식으로 색깔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풍잎을 그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러 단풍잎을 모을 수도 있어요. 복사를 하는 방법은 레이어에 들어가서 모든 레이어들을 합쳐주세요. 합치는 건 가장 오른쪽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합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에, 이 레이어 하나에 모든 단풍잎의 요소들이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는 오른쪽 위에 점점점 네모 표시 보이죠? 이것을 클릭하고 복사를 누릅니다. 클립보드에 복사됨이 적혀 있어요. 자, 똑같이 아까 전에 그 점선으로 된 사각형을 누른 다음 붙여넣기를 선택할게요. 위를 보니까 손가락을 드래그의 움직임도 적혀 있어요. 자, 옆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복사가 되죠. 이것을 손가락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늘릴 수도 있고요. 줄여서 돌리는 것은 아래쪽에 보이는 회전 모양, 이것을 누르면 돌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풍잎을 더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단풍잎이 많이 쌓여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여기 확인 버튼 눌러줘야 완성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단풍잎을 그리면서 클리핑 기능과 에어브러쉬 기능도 활용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복사하는 것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